This is a picture of Alcatraz Island in San Francisco. It used to house some of America's most dangerous criminals. But now it's just a tourist site. You may have seen it in the movie The Rock. 자, 여러분, 바다 한 건데 떠 있는 섬이 하나 보이시죠? 바로 Alcatraz 섬입니다. 자, 원래 이곳은 아주 위험한 흉악범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관광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영화 The Rock이라고 보셨죠? 그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죠 자 그럼 오늘은 이곳에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216종이죠 자 문법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운 것들을 열심히 복습하셨다면 예, 풀수 있는 문제가 많을 겁니다 자 먼저 A번부터 봅니다 자 A번은 주어진 말 중에서 맞는 말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1번부터 들어보고 시작하죠 N A 1 I was born in, at, on, the 8th of, in, August. At, in, 1962. 자, 일단 해석해 보면, 나는 1962년 8월 8일에 태어났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날짜에는 on을 쓰고, 연도에는 in을 쓴다고 배웠죠? 자, 그리고 8월 8일은 the 8th of August. 자, 이런 식으로 전시사 오브를 쓰면 되는데, on August 8th. 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결국 차례대로 on, of, in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자, 확인합니다. I was born on the 8th of August in 1962. 2. We have had no rain for, during, more than a month. 자, 2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해보면, 한 달이 넘게 비가 오고 있지 않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for가 기간을 뜻할 때는 뒤에 구체적인 수가 나오는 기간. 자, 예를 들면 뭐한 달, 두 달, 뭐 일주일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자, during 뒤에는 숫자가 포함되지 않은 기간. 즉뭐 방학이나 전쟁이나 휴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를 보면 more than a month. 즉한달 이상.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로 표현된 기간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정답은 for가 되겠죠. 자, 정답을 확인해 봅니다. We have had no rain for more than a month. 3. Do you think you can finish your work for, in, by, an hour? 자, 3번이죠. 자, 해석해보면, 너는 1시간이 지나면 혹은 1시간 내에 너의 일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 이런 말이겠죠. 자, 문맥상 blank an hour는 1시간이 지나면 혹은 1시간 내에. 자, 이런 뜻이니까. 정답은 in 혹은 within을 쓰면 되는데 자보기를 보면 within이 없죠. 따라서 정답은 in이 되겠습니다. 자 in은 뭐뭐의 기간이 지나서 자 이런 뜻도 있고, 혹은 within의 뜻으로 뭐뭐의 기간 내 이런 뜻도 있죠. 자 그럼 정답 in을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Do you think you can finish your work in an hour? For it has been raining from since after. Last Sunday. 자, 4번입니다. 자, 현재완료진행형이 쓰였으니까 우선 정답은 since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지난 1월 1래로쭉 비가 오고 있다, 즉 지난 1월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우리 말식으로 하면 from도 될것 같지만 현재완료진행으로 뭐뭐 이래로 쭉 이런 의미를 가져야 하니까 since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It has been raining since last Sunday. 5. The building will be completed by, in, till, tomorrow. 자, 5번입니다. complete. 뭐뭐를 완성하다, 완료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죠. 자, 해석해 보면, 그 건물은 내일까지는 완성될 것이다, 완공될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일단 이는 정답이 아니겠죠. 자, 뭐뭐까지. 자 이런 의미로 전시사 바이와 틸 중에서 자,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문맥상 내일까지 완공되는 이런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니까 바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틸은 뭐뭐까지. 자 이런 뜻으로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죠. 자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죠. The building will be completed by tomorrow. 6. The dog jumped on above. Over the fence. 자, 6번입니다. 자, fence는 울타리. 자, 이런 뜻이니까 그 개가 울타리를 뛰어넘었다. 자,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over는 뭐뭐 위에. 자, 이런 뜻도 있지만 뭐뭐를 넘어 이런 운동의 뜻도 있죠. 자, 따라서 정답은 ov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jump over 하면 뭐뭐를 뛰어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jump는 자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자, 하지만 jump가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오버가 필요 없이 그냥 jumped the fence. 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e dog jumped over the fence. 7. The ship sailed round through of the world. 자, 7번이에요. sail은 항해하다 혹은 출항하다 이런 말이니까 그 배는 세계 일주 항해를 했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라운드는 뭐뭐의 주위를 돌아 자 이런 뜻의 회전운동을 나타내니까 round the world 혹은 round 대신에 a r o u n d 를 써서 around the world 이렇게 하면 세계를 빙 돌아 즉 세계를 일주하여 자 이런 뜻이 되죠 자 따라서 정답은 round 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The ship sailed round the world 8. China lies in on to The West of Korea. 자, 8번입니다. 라인은 자동사로 위치하다, 있다. 자, 이런 뜻이니까. 중국은 한국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보기를 보면, in, on, to 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최성기처 영문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자, 일단 상자 D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A를 보면, D와 떨어져서 서쪽에 있는 것이니까, 전시사 o 를 써서 A is to the west of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를 보면 D의 외곽에 접하여 서쪽에 있는 것이니까 전시사 on을 써서 B is on the west of D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C를 보세요. 자, D의 내부에 있으면서 서쪽에 있으니까 전시사 in을 써서 C is in the west of D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국은 국경의 일부가 우리 한국의 북쪽에 바로 붙어 있긴 하지만 자, 대부분이 한국의 서쪽에 바로 붙은 것이 아니고 서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니까 정답은 그렇죠. 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자, 9번입니다. bullet 총알 이런 뜻이죠. 총알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오죠? 정답은 through가 됩니다. 머머를 관통하여 이런 뜻이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A bullet passed through his heart. 10. Flies can walk on, under, at the ceiling. 자, 10번이에요. 자, ceiling은 천장. 자, 이런 뜻이니까 파리는 천장에서 걸을 수 있다. 자, 이런 말이겠죠? 즉이 말은 파리는 천장의 표면을 걸을 수 있다. 이런 말이니까 전치사 on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Flies can walk on the ceiling. 11. The sun was sinking on, above, below, under the horizon. 자, 11번이에요. 자, think는 해나 달 등이 지다 혹은 가라앉다 이런 얘기고, horizon, 지평선, 수평선 이런 얘기니까,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고 있었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뭐뭐 아래 자, 이런 의미를 가진 전치사는 under하고 below가 있는데, below는 뭐뭐보다 아래에, 자, 이런 의미로 수평선보다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하죠? 자, under는 표면에서 떨어져서 뭐뭐의 바로 밑에, 이런 의미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정답은 below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e sun was sinking below the horizon. e e o n e s between among s o u l and Daegu. 자1 2 번이에요. 자 일단 해석해 보면 대전은 서울과 대구 사이에 있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둘 사이에는 between을 쓰고 셋 이상 사이에는 among을 쓴다고 배웠죠. 자, 정답은 between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between과 among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between A and B 이런 형식일 때는 between만 가능해요. among A and B 이런 말은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고 다음 문제로 갑니다. d h e j o n lies between Seoul and Daegu. 13. He was leaning to against in the wall. 자, 13번. lean은 기대다. 자, 이런 뜻이니까 그는 벽에 기대어 있었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여기서는 agains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관용적으로 lean against 하면 어디어디에 기대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He was leaning against the wall. 14. He seized me with at by the collar. 자, 14번. s e i e 는 잡다, 혹은 붙잡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color는 서츠 등의 color 혹은 깃을 말하는데, 자 여기서는 멱살 혹은 목덜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는 내 멱살을 잡았다. 자 이런 말이 되는데요. 자 관용적으로 by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ize 사람, 그 다음에 by the color하면 누구 누구의 목덜미 혹은 멱살을 잡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He seized me by the collar. 15. I threw a stone at to the dog. 자, 15번이에요. throw는 던지다 이런 말이니까 나는 그 개에게 돌을 던졌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throw a t 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겨누어서 던지는 것을 말하고 throw to는 아무 목적 없이 어떤 방향으로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문맥상 개를 쫓기 위해서, 즉, 개를 겨냥해서 던지는 것이니까 정답은 throw a t 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a t 을 쓰면 되겠어요. 자, 확인해 보죠. I threw a stone at the dog. 16. I am very interested in, at, with the story. 자, 16번. 자, 여기서 be interested in. 자, 이 수거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Be interested in은 뭐뭐에 흥미가 있다.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에 매우 흥미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am very interested in the story. 17. He is known to, by, for, us all. 자, 17번입니다. 자, 17번을 보면 been on to, been on by, been on for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전부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been on to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자, 이런 뜻이고요. been on by는 뭐뭐로 알다. 뭐뭐를 보면 알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been on for는 뭐뭐로 유명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자, 여기서는 문맥상 to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e's known to us all. 그는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정답을 확인합니다. 18. To, near, of, of 자, 18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해 보면 나는 학교로부터 걸어서 5분 걸리는 거리에 산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여기서는 문맥상 학교로부터 자 이런 의미니까 머머로부터 혹은 머머에서 자 이렇게 기점을 나타내는 오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어디로부터 걸어서 5분 거리에 within 5 minutes walk of 어디 어디 자 이런 식으로 숙어처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live within five minutes walk of the school. Nineteen. Our school begins from, at, on. 8 in the morning. 자, 19번이죠? 자, 일단 해석해 보면, 우리 학교는 아침 8시부터 시작된다. 자, 이런 의미인데요. 자, 우리말식으로 생각해 보면, 뭐뭐부터, 자, 이렇게 되니까 전사 from을 써야 할것 같지만, 여기서는 a s을 써줍니다. 자, 시간이 오는 경우에는 a s을 쓰고, 날짜가 올 때는 on, 연도가 오는 경우에는 in을 쓰는 것이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Our school begins at 8 in the morning. 20. For during 3 years, for during the war, I never saw a white man. 자, 드디어 A번의 마지막 20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전쟁 중 3년 동안 나는 백인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우리 2번을 풀때 제대로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 다음에는 구체적인 수로 표현된 기간이 오고, 듀어링 다음에는 뭐 전쟁, 방학, 휴가 이런 것들이 온다 그랬죠? 자, 먼저 3 years. 자,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이니까 4가 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e 은 전쟁이니까 당연히 듀어링을 써야겠죠? 자, 정답을 확인해 봅니다. For 3 years during the war, I never saw a white man. 자, B번을 풀 차례인데요. 자, B번은 빈 칸에 적절한 말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보죠. N. B, 1. She will be here blank an hour or two. 자, 일단 해석해보면, 그녀는 한두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올 것이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뭐뭐의 시간이 지나면, 자, 이런 뜻으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전치사 in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를 쓰면 되겠어요. 자, 확인해 보죠. s 자, 이 번이죠. 자, 일단 해석해 보면 그는 자전거로 학교에 간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해석만 해도 답을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 수단을 나타낸 말에는 전시사 by를 쓰면 되겠죠. 정답은 by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He goes to school by bicycle. 3. Warships are built blank steel. 자, 3번. Warship은 군함, 전함 이런 뜻이고, Steel은 강철 이런 뜻이니까, 군함은 강철로 만들어진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군함이나 전함을 보면 철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제품에 재료의 원형이 남아있는 물리적 변화인 경우에는 뭘 쓴다 그랬죠? 오브를 쓴다 그랬죠. 정답은 오브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Warships are built of steel. 4. He patted me blank the back. 자, 4번. 자, 팻은 가볍게 두드리다. 자, 이런 뜻이고, 백은 등을 말하죠. 그래서 그는 내 등을 두드렸다. 자, 이런 말인데요. 팻 사람 on the b a c 은 뭐뭐의 등을 두드리다. 이런 뜻으로 그냥 수거처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오늘 쓰면 되겠어요. 자, 확인합니다. He patted me on the back. 5. She provided us blank food. 자, 5번이죠. provide는 뭐뭐를 제공하다 이럴 뜻이니까 그녀는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자, 이런 말이겠죠. provide A with B는 A에게 B를 제공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정답은 with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B의 순서를 바꿔서 provide before 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She provided us with food. 6. He is taller than me blank 2 inches. 자, 6번인데요. 자, 일단 해석해 보면 그는 나보다 2인치 더 크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blank에는 비교의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 바이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바 y 는 뭐, 뭐, 만큼. 자, 이런 의미로 비교의 정도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He is taller than me, by two inches. 자, 다음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taller than me by 2 inches. 자, 이 부분을 보면, 비교급 by 비교의 정도. 자, 이런 형식인데, 자, 이런 형식은 비교의 정도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비교급,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he is two inches taller than me. 이렇게 써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죠. Seven. She died blank the morning of the t h 자, 7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해 보면 그녀는 26일 아침에 죽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모닝이 나왔다고 해서 in the morning 이렇게 생각해서 전치사 in을 쓰기 쉬운데 자, in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The morning of the 26th, 즉 26일 아침. 자, 이렇게 특정한 날의 아침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정한 날의 아침이나 저녁에는 전치사 on을 써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on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자, 8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해 보면 저를 도와주시다니 당신은 매우 친절하시군요.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거 우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투부정사 배울 때 이미 했던 내용이에요.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전사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내는데 자 대개 의 경우가 for 목적격 이렇게 쓰지만 자 앞에 형용사가 kind, wise, foolish와 같이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올 경우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그랬죠? 자, 여기서 kind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of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It is very kind of you to help me. 9. She reminds me blank my mother. 자, 9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remind A of B. 자, 이것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죠. remind A of B는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면, 그녀는 나에게 내 어머니를 생각나게 한다. 자, 이런 말이죠. 자, 정답은 5번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She reminds me of my mother. 10. I am thankful blank your sympathy. 자, 10번입니다. 심퍼시 하면 동정, 연민 이런 뜻이니까 당신의 동정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자, 이런 말이겠죠? Be thankful to a for b 하면 B에 대해 A에게 감사해하다 혹은 고마워하다 이런 뜻이죠? 자,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확인합니다. I am thankful for your sympathy. 11. Is he angry blank me? 자, 11번이에요. 자, 일단 해석해 보면 그는 나에게 화가 나 있니?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원칙적으로 Be angry with plus 사람은 누구누구에게 화나 있다. 자, 이런 말이고요. be angry at 사물은 뭐뭐에 대해 화나 있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따라서 미가 사람이니까 정답은 위스가 됩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Is he angry with me? 자,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 angry with 다음에는 반드시 사람이 오지만 angry at의 경우에는 특히 구어체에서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is he angry at me? 자,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죠. 12. He is punctual, blank, the minute. 자, 12번이에요. punctual은 시간을 엄수하는, 시간을 잘 지키는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punctual to the minute. 자, 이렇게 하면 1분도 어기지 않는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가 되겠어요. 자, 해석해 보면 그는 1분도 어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He is punctual to the minute. 13. I have mistaken him blank his brother. 자, 13번이에요. 자, 이번 문제는 Mistake A for B. 자, 이것을 알면 그냥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Mistake A for B는 A를 B로 잘못 알다. 이런 뜻이니까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나는 그를 그의 형으로 잘못 알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have mistaken him for his brother. 14. He was accused blank dishonesty. 자, 14번입니다. Accuse는 비난하다 혹은 고소하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는 was accused. 자,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그는 부정직하다고 비난받았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accuse A of B는 A를 B로 비난하다 혹은 A를 B로 고발하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것이 수동태로 바뀌어서 be accused of. 자, 이렇게 되면 be blamed for. 즉, 혐의로 비난받다. 자, 이런 뜻도 있고. 자, 법률적인 용어로 be charged with. 즉, 혐의로 고발당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정답은 오브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He was accused of dishonesty. 자, 이것으로 216쪽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 봤습니다. 자, 양이 좀 많긴 했지만 아직 한 문제들이었어요. 자, 복습할 때 외울만한 수거가 참 많이 나왔죠? 자, 그거를 따로 정리하면서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옆 페이지의 문제부터 풀도록 하죠.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